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싹 없애주는 초록색 주스 탑3입니다. 이제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제 구체적인 주스 만드는 레시피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주스 중에서 제가 이제 초록색 주스를 세 가지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낸 것이 바로 이제 이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스는요, 그린 주스입니다. 그린 주스. 이 그린 주스는 일단 기본 재료가 소송채와 양배추입니다. 소송채는 이제 왼쪽에 그림이 되겠고요. 양배추는 오른쪽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볼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제 여기에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녹색 야채 특유의 냄새나 쓴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 주스는, 그린 주스는 카로틴과 비타민C가 가득한 건강 주스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채소로 이루어진 음식들, 특히 채소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추울 때, 그리고 몸이 좀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생강을 함께 넣어서 주스로 만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만드는 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송채 30g이 필요하고요. 사과 100g, 그리고 레몬 1개, 양배추 100g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채는 씻어서 뿌리를 자릅니다. 사과도 잘 씻어서 속씨를 제거하고 반만 껍질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레몬은 잘 씻어서 가로로 반을 자르고 스퀴저로 과즙을 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몬 과즙을 뺀 나머지 재료를 주스에 갑니다. 소송채는 뿌리부터 넣고 양배추는 둘둘 말아 넣으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레몬 과즙을 넣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뭐, 당장 지금이라도 소송채와 양배추를 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채에는요,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 회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작용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항암작용을 이소티오시안염과 페록시다제가 들어있어서 비타민C도 많고요, 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활성산소의 피해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암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펙틴이 풍부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장내 환경을 조절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몬, 레몬에는 비타민 C가 많아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구연산이 미네랄에 흡수되게 쉽게 만드는 등 항암 작용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채소와 과일들을 넣고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면 당연히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주스는 녹즙 주스입니다. 녹즙 주스. 이 녹즙 주스의 기본 재료는 녹색 채소나 약초, 수목의 잎, 뭐 모두 다 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재료가 케일을 많이 씁니다. 케일.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그 녹즙기라든지 뭐 최근에 뭐 과일을 드시는 분들, 과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은 아마 케일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케일을 주로 넣어서 만든 주스가 이제 녹즙 주스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단 냉동 녹즙은 해동하고 가루로 된 녹즙은 미네랄 워터에 녹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귤을 반으로 자르고요. 스퀴저로 즙을 짜서 섞으면 됩니다. 뭐, 여기서 냉동 녹즙이나 가루로 된 녹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뭐 케일이라든지, 뭐, 깻잎, 상추, 뭐, 등등의 그 초록색 잎들을 막 넣고,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귤, 즙을 짜가지고 넣어주고요. 이걸 또 섞어서 마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녹즙은요, 케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일을 많이 먹으니까, 케일 같은 경우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 증진이나 암 예방에 좋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된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귤에는 크립토크산틴이라는 카로틴보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암 예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녹즙과 귤을 넣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스는 상추 주스입니다. 상추. 아주 우리가 구하기 쉬운 재료 중 하나죠. 이 상추 주스는 상추, 샐러리, 타이잎, 한 작은 술에서 두 작은 술 정도, 그리고 레몬을 넣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법은 야채를 일단 잘 씻습니다. 그리고 타이잎은 상추에 말고 샐러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주스에 갈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몬은 과즙을 짜서 섞습니다. 이 상추에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아주 드문 야채입니다. 특히 색이 짙은 상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며 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합니다. 샐러리는 향 성분에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리 특유의 향은 아피인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아피인은 식욕 증진 효과가 있고요. 불안감을 억제해줍니다. 피라진은 혈전을 막아서 동맥 경화에도 좋고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타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도 타임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허브. 허브류의 공통된 방향 성분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발암 유전자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주스,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이세 가지 초록색 주스를 이제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팁은 단순하게 그 초록색 잎만 갈아서 먹는 게 아니고, 레몬을 넣어주면은 녹색 채소가 가진 특유의 향과 맛을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난번인가 지지단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스들을 한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 100일 정도 이런 주스들을 이제 하루에 뭐한잔 먹는 거 아니죠?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먹으면은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그 100일이나 시간 동안 그 많은 양의 주스를 먹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만드는 거는 뭐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스, 제가 오늘은 초록색 주스라는 테마로 그린 주스, 녹즙 주스, 상추 주스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주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초록색 잎, 초록색 채소들, 여러분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구해서, 항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구해서, 주석이로 이제 주스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1.5리터, 2리터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뭐 계속 이제 댓글로 대체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항암 성분이 들어간 채소, 과일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레시피는 그것들 중에서 좀더 이제 맛있고 먹을만하다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참고해서 꼭 이런 레시피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항암 주스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00일 동안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강조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스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